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주현주고입니다 이번엔 제가 알려드릴 공식은 333 큐브, 아, 잠깐만, 이거 맞추고 올게요. 네, 다 맞추고 왔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번에 알려드릴 공식은 3 3 3 큐브, 십자가 맞추는 공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가운데 점 있죠? 요걸 기준으로.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디 있냐, 여기있네요 여기, 요거를 여기 위에다 올려주면, 고, 요거를, 이렇게 올려주시면, 쉽자가고 맞춰집니다. 그리고 2단계는, 그니까 2단계는, 요기, 여기, 여기, 센터 옆에,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이런 식으로 다 맞춰주는 거예요. 우자 모양이죠. 이거는 이렇게 빨강색 녹색이 이렇게 녹색이 센터가 있잖아요. 그럼 요 녹색 센터가 녹색 센 엣지가 위로 가게 하고 공식 써준다. 여기 하나 올리고 여기 한번 내리고 하면 여기도 우자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이걸 계속 리피터 반복해서 해주셔야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네 이런식으로 우자를 다 맞췄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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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를 다 치워서 2층을 맞춰야 됩니다. 그 맞추는 공식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흰색이 여기 이자리에 있거나 아니면 이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렇게 한번 돌리고 여기 한번 돌리고 내리고 돌리고 돌리고 올리고 돌리고 내리고 하면 이렇게 유기가 들어갈 겁니다 엣지가 맞는 엣지 이걸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속 반복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2층을 다 마쳤으면. 이제는 여기 노란색 점을 기준으로 시기 그니까 십자가로 맞추는 건데요. 그 십자가 맞추는 공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십자가로 맞춘다고 하시면 뭐이 상태거나 이 상태거나 노란색이 가 어쨌거나 노란색이 가장 많이 보이는 쪽을 위에다 놓고. 공식 을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많다고, 그런, 이거랑 똑같은 형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가장 많잖아요, 노란색이. 그럼 제가 지금 공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면을 이렇게 돌려주고 시계방향으로 여기 돌리고 그 다음에 여기 돌리고 반대로 내리고 시계 반대 방향 돌리고 여기 앞면을 다시 반시계방향으로 올리고 하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아까 이건 똑같은 모양이 됐죠? 네. 그럼 이, 이제 이걸 한번더 하면 십자가가 맞춰집니다. 이렇게요. 짠! 십자가 맞춰졌습니다. 그럼 이것도 똑같이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거 여기 앞면을 돌리고 올리고 한번 내리고 돌리고 한번 하면 십자가가 맞춰지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6단계 있습니다. 6단계는 여기 십자가를 맞춘 후에 여기 노란색이 양 옆에 있잖아요. 십자가 양 옆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여기 노란색이 있다 하시면 이거를 왼쪽으로 향하게 두시고 여기 그러니까 여기를 정면으로 기준으로 두세요. 그리고 공식 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쉽습니다. 내리고 여기 올리고 여기 내리고 여기 돌리고 돌리고 한번 돌리고 하면 십자가는 그대로 있고 여기 지금 아까 모양이 달라졌죠. 아까 십자가 있었는데 여기 하나가 노란색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그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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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노란색이 있게 두시고 아까 마찬가지로 그 공식을 쓰시면 이 노란색 면도 맞춰주실 겁니다 공식 씁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시면 퍼요 노란색 면이 다 맞춰 졌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럼 똑같이 해 줍시다 네 이렇게 해서 노란색면 다 맞췄습니다 이제 7단계로 들어갈 집 진입하겠습니다 7단계 뭐냐면 7단계는 네 여기 여기 여기랑 여기 여기 이런 식으로 갖게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다 달라 있죠 이럴 땐네 이럴 땐, 근데 이럴 땐 여기 맛 여기 쌍이 같은 거를 왼쪽에 두시고 이렇게 보시고 따라합니다 하나 둘셋넷 여기 내리고 앞면 돌리고 여기를 두번 올리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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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면 노란색 면은 그대로 있고요 여기 여기 모든 얼굴, 모든 모 얼굴 모양은 아니고요. 여기 한 면이 맞춰져 있고 나머지 세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토끼 얼굴 모양으로 배치되어 있을 때가 있겠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인데요. 이것도 똑같이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됐죠? 네, 그럼, 이렇게, 전부 다 토끼 얼굴 모양이 됐죠? 네. 네, 그럼 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니까, 러 여기, 빨간색이 위로 올라가면, 이게 파랑색이가 색이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초록색이 반대로 올라가야지 색이 맞을까? 여기를 우선 두 번을 올리고, 여기, 오른손가락으로 한번 칩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뒤에, 올려주고, 두번 올리고, 앞에, 뒤에 내려주고, 여기를 돌리고, 올리고 하면, 보세요. 다 맞춰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줍니다. 아까 그 공식을 쓰시면 맞춰질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다 맞추셨습니다. 네 그럼 제가 아까 알려드린 공식들 해주시면 그, 큐브가 다 맞춰줄 겁니다. 네 그럼 이상 재화있을 거고요 영상을 보시, 영상 보시고 영상 보시 재밌으셨다면 구독 버튼도 누르시고요. 좋아요 버튼도 꼭 누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 재화이을 거였습니다. 감사합니다.